대단한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다쳤는데 밴드 하나 못 붙여주고 어쩔 거냐고요. 사장실에는 비상약이 없대요. 저기 이거 갖다 놓으시고요. 또 앞으로 다치게 되면은 비상약으로 사용하세요. 사장실 전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겠죠.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서요. 진실을 알고 다음 일을 생각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전 후회만 듭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장님, 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야식을 시키셨는데 혼자 드시기 너무 많다고 와서 먹으라네. 사장님이 음식 남기는 걸 질색팔색 하시거든. 그래? 메뉴가 뭔데? 해물떡볶이하고 골뱅이 무침에 부침개하고 오뎅국 삶은 소라. 진짜? 그래? 그러면 같이 가야지.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건 이 방공미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헤쳐질 수 있어. 자기가? 예. 그래 맞다.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분이 사람 볼 줄 아시거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사장님 좋았어요.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어머. 사장님, 우리 여보 자기야도 같이 왔어요. 우리 여보 자기야가 야식을 싹 다 먹어 치워드릴게요. 예? 우와, 웬일이야, 우와, 대박이야. 우와. 사장님, 그동안 우리 여보 자기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야식이 남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걸로 감사한 마음 전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요. 드세요, 마음껏. 아, 예. 여기 앉아.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먹자.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더 샌드위치 드실래요? 네? 안 먹어. 사장님 무슨 좀 드세요? 안 먹어. 여기 여기 아 아. 이러고 계시니까
혹시 푸드코트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히 걱정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아, 대표이사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 아, 저기, 아, 수프 좀 끓여왔어요. 저, 죄송합니다. 안 드시겠다고요? 아, 그렇구나. 에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이날 이때까지 요리 하나 좀 잘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요리를 거절당했으니 뭐 그냥 가다 칵 꼬꾸라져야겠네. 내가 그렇지 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기. 아, 그냥 여기 두고 가십시오. 예. 저, 그럼 그만 가볼게요. 대신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이 식후경이다. 아휴. 이거 아닌데 이게 뭔 소리래. 아, 이런 거 말고 좀 멋진 말 없나? 강가이복 강 박사님은 저 힘들 때 참 멋진 말 많이 해주셨었는데. 아, 드세요. 퉁! 퉁을 친다고? 응?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상호에는 뭐 인술 먹고 운영되나? 상호의 빌 안 내면 어찌 되는 거야? 빨리 내놔. 안 내놔? 투퉁. 어머, 어머, 어머. 웃겨, 진짜? 내가 회장이라고 얼레벌레 넘어가 줄 줄 알아본데.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 내가 직접 가져간다. 아, 잠시, 잠시. 스톱, 스톱.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네. 내가 엄청난 정보를 물어봤거든? 그 정보를 준씨한테 알려주고, 퉁을 치겠다는 거지. 뭔 놈의 정보인데 상호에 비하고 맛을 먹어? 아, 뭐야? 뭐? 강 사장이 CCTV 화면을 복원했다고? 아,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 오빠가 여기 백신 연구소의 직원이거든. 역시 사람은 말이야 발이 넓어야 돼. 아. 그러면 강 사장이 윤정아 바람 피는 걸 봤단 얘기네? 아, 있겠지. 어! 잠깐, 잠깐. 오셨어요? 장화는요? 안에 없네요? 예,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소문 들으셨어요? 장화가 CCTV 화면을 찍혔다는 얘기. 증거도 없고 괜한 말들이에요. 강 사장이 CCTV 화면을 복원했대요. 여기 백신 약국소가 국내 최고잖아. 아이고. 네?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상상이 모르는 거 보니까 장화도 모르는 게 분명해. 내가 이참에 가서 알려줘야지. 빨리 알려주고 내가 정보력으로 장화한테 줄 서서 점수 다. 저 이만 잡아서 갈게요. 싫었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시네요. 아니 분초를 다툰 일이라서 그래요. 아줌마 나가봐.